안녕하세요. EBS 문화센터 김선경입니다. 어제 추석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네, 또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이게 또 살찔 걱정도 되고 또 왠지 늘어지는 것 같고 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 추석이나 이런 휴일의 즐거움은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요. 놀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택견에서 나오는 놀이 오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택견협회 김상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개그맨 문경훈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경훈입니다. 네, 사실 뭐 무예에서 놀이가 나온다는 것은 네. 참 특이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네. 어제도 이제 놀이를 배워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놀이라고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얼러매기기 동작을 좀 변형시켜가지고 네. 상대를 이렇게 제압하는 뭐 기술을 놀이화시킨 그런 동작입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무예에서는 뭐 이렇게 앉아서 스트레칭 하는 데 반해서 제대로 또 게임을 하면서 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재미나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뭔가 이렇게 학습하고 배울 때 그것이 저 놀이를 그 응용을 해서 배우면 네. 그 학습 효과도 크고요. 예,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전통 무예인데 이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보니까 현대적으로 오면서 생겨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는 실제 택견 자체가 네. 그 두 사람이 마주서서 발로 쓰러뜨리는 뭐 유희, 각희, 그러니까 네. 발로서 하는 뭐 놀이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이 얼러매기기라는 것 자체도 실제로 그 예로부터 했었던 동작인데 지금 네. 오늘 보여드릴 동작은 조금 변형시킨 그런 동작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얼러매기기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마주서서 힘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어떤 그런 그 동작입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다른 무예에 비해서 재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는 네. 그 두 사람이 마주서서 연습하는 과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만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남하고 같이 어울어서 더불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예.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그 연습 네. 방법이라든지 놀이 방법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 인간적이에요, 택견이. 예. 그렇죠. 자, 그럼 3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함께 시범 보여주실 전종혁 선생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예. 예. 자, 이제 그 얼러매기기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지난 시간 딴죽 기술에 연이어서 거기에 나오는 딴죽 기술과 조금 변형된 그 응용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 배웠던 품밟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네. 품밟기의 효과는 역시 다리를 강화시킨다든지 허리에 힘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죠. 자, 역시 품밟기를 하면서 앞 시간에 했었던 회목치기 동작에서 손하고 같이 해서 실제로 상대방을 이렇게 쓰러뜨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목을 잡아주고 그다음 회목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왼발 앞으로 한번 내보시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목을 잡아주시고요. 자, 발바닥 가지고 상대의 회목을 쳐줍니다. 자, 바로 자, 목을 잡아주시고요. 자, 힘을 쓸 때는 기압을 넣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자, 들어갑니다. 네. 자, 반대발 해보겠습니다. 왼쪽 손으로 목 잡아주시고요. 자, 기압 들어갑니다. 둘, 셋. 에이크! 자, 예. 다음 기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짱거리 기술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발을 벌리고 걷는 사람을 그 팔자걸음이라고 하고 예. 발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서 걷는 것을 안짱걸음이라고 하는데 발을, 왼발을 이렇게 앞으로 한번 내보시죠. 그 다음 발을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상대방 다리를 내 몸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입니다. 네, 바로 예. 자, 오른발 앞으로 내쉬고요. 오른쪽 발을 호미처럼. 네, 그 다음 당겨주시고. 상대방의 발 회목을 끌어당기는 동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왼발 앞으로 내주시고요. 자, 호미처럼 만들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바로. 자, 반대발요. 네. 내어주시고, 호미처럼 하시고, 당겨주시고. 자, 이게 조금 숙달이 되게 되면은, 네. 발을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발을 약간 지면에서 이격시킨 다음 여기서 당겨주시고요. 가급적 멀리 하는 것이 훨씬 더 다리에 힘을 길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다음 점진적으로 먼 곳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안짱, 거리!
에크. 바로 서주시고 반대발. 에크. 바로 서주시고 또 당겨주시고. 에크. 자, 반대발. 에크. 에크. 좋습니다. 자, 다음 낫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서 발을 당겨주는 동작입니다. 네. 자기 발 뒤꿈치 부분 가지고 상대방의 오금 쪽을 걸어 당겨주는 동작인데요. 가급적이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왼발 앞으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 일어서면서 당겨주시고. 네, 바로. 자, 다시 한번 더요. 오른발 냈다가 당겨주시고. 바로. 자, 다시 왼발 냈다가 당겨주시고. 자, 오른발 냈다가 그만. 자, 여기서 실제로 상대를 제압할 때는 손 기술을 같이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손 기술을 같이 응용을 하게 되게 되면은 네. 상대를 제압하는데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더 낚시를 해야 하는데요. 손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냈다가 칼제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칼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왼발 냈다가 당겨주시면서 밀어주시고. 자, 반대손. 발 냈다가 밀어주시고. 바로. 냈다가 밀어주시고. 자, 실제 적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요. 자, 상대방의 오금을 걸어서 상대방의 목 쪽을 칼제비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만났군요. 네. 네. 목이라서. 걸었다가 밀 수 있도록. 네. 이식으로 네. 실제로 이렇게 넘어뜨릴 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 약하겠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고, 떨려. 자, 발을. 네. 자, 발을 걸어서. 그렇죠. 네. 네. 됐어요? 잘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 동작은 우리가 오늘 그 할 동작.